지방간을 유발하게 되고 또는 내장 비만을 악화시키고 결국에는 이제 혈중 고중성 지방혈증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궁극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보이는 2형 당뇨병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폭음, 짧은 기간 동안에 술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자체가 췌장을 망가뜨립니다. 인슐린 결핍증이 나타나면서 일종의 1형 당뇨병 형태와 같은 그런 특이한 형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 환자의 경우에서는 이런 두 개가 좀 겹치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